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당의자님의 영상설교 창세기 강의 에녹 첫 번째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아담의 칠대손인 에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녹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짧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매우 크지요. 첫째는 에녹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점이고, 둘째는 산채로 하늘에 올려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다른 사람, 몇몇 사람 외에는 없는 기록이 나와요, 에녹에 대해서. 하나님이 동행하셨다. 300년 동안이나 동행하셨다. 다른 사람은 동행했단 말 없거든요. 근데 동행하셨다. 또 산채로,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하늘로 올리우셨다. 이 특이한 기록들이 나오죠. 이런 경우는 몇 사람 성경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만으로도 에녹이 위대한 믿음의 선진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록자들에게 성령의 감동함을 주실 때에 믿음의 선진들마다 강조점이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믿음에 대해, 모세를 통해서는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았던 분야에 대해, 다니엘을 통해서는 타협치 않는 신앙에 대해, 다윗을 통해서는 연단을 받아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잘 통과하여 아름다운 그릇이 되었던 점에 대해, 또 엘리야, 사도 바울 등 각각 대표적인 인물들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했으며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나타내 주셨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악이 없고 선한 사람을 참으로 사랑하시고 곁에 가까이 두고 싶어 하신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이 없고, 이게 악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악이. 악이 없고 선한 사람, 선한 사람을 참으로 사랑하시고 곁에 가까이 두고 싶어 하신다 이 말입니다. 본문을 보면 에녹은 65세에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그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365세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했죠. 당시는 평균 수명이 900살이 넘었습니다. 따라서 에녹은 당시 사람들의 3분의 1 정도만 이 땅에서 산 것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에녹은 청년의 때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청년의 때 너무 사랑하시니까 빨리 데려가셔서 하나님 곁에 두시려고 빨리 데려가셨다 이 말이에요. 청년의 때. 365살이면 환원하면 한 청년의 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환원하면.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하늘로 옮겨졌지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도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죄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라는 건 너무 싫은 거예요. 악은 너무 싫은 거예요. 선이 아니면 아니고. 그 아버지 말씀대로 누가 오른밤 때리면 내가 아무리 참 잘못 없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도 데려 빠져도 왼밤까지 대어주면서 오히려 상대와 화목을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고소하고 고발하고 너 왜 때려 따지고 뭐 이런 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선하니까 오히려 용서해 주려고 하고 오히려 상대 누명까지 내가 쓸지라도 상대를 용서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런 선한 마음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러나 오늘날 육의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비겁자로 여기고 의도 없는, 자존심도 없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존심이 없어서 맞는 게 아니에요. 너무 선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다 양보하고 배려하는 거죠.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 지금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악을 행치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악을 행하려고 안 해요. 내가 오히려 누명을 쓰면 누명을 써버릴지라도 상대를 해코자 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어떻게 사나. 근데 믿음의 영으로 들어가 봐요. 이해가 좀 돼요. 온영으로 들어가 봐요. 100% 이해가 돼요. 온영에서도 또 100% 채워봐요. 그럼 그때는 완전히 이해가 돼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목자가 그렇게 많은 누명을 쓰고 오해를 받고 온갖 죽이려고 다 해도 한마디도 하나님께 그들을 나쁘게 기도해 주지 않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들도 구원받고 지옥까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온영을 들어오고 또 온영에서 100% 채워봐요. 자기도 그런 마음이 되는 거니까. 에녹은 이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죠. 그랬기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전에서는 동행을 길을 같이 갑니다 정의합니다. 길을 같이 간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하셨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에녹과 함께 주셨던 것일까요? 에녹의 손을 잡고 걷거나 직접 대화를 나누시면서 말입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하셨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에녹과 늘 교통하시면서 에녹의 삶을 직접 인도하셨다는 뜻입니다. 에녹과 늘 교통하시면서 여러분도 이제 온영으로 들어오시고 앞으로 이렇게 해보시면 알지만 하나님과 늘 교통을 이루어요. 범사에 간섭하세요 하나님이. 왜? 너무 사랑하시니까. 교통하시면서 에녹의 삶을 직접 인도하셨다. 사는 삶이 내 임의대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만사 형통하다 이런 뜻이 그거보다 차원이 높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녹에게 영의 지식을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 경작의 섭리에 대해서, 영계의 비밀들과 천국에 대해서도 밝히 알려주셨지요. 앞일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에녹이 인간 경작 마지막에 될 일을
예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이해되시죠? 참 세밀하게도 써놓으셨네요. 그러니까 어떤 불의, 불법, 죄악은 예? 하나님은 너무 싫어하세요. 그런 거. 그리고 들어보세요. 모든 경건치,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 모든 경건치 않은 일. 이런 일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일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수많은 구원받은 백성, 그러니까 임재하실 때 낙원에 있는, 낙원에 이제 임시 거하고 있는 그들과 이제 함께 무리지어 내려오시죠. 그때 이 땅에서는 경건치 않은 이 말씀 나와 이러한 자들은 다 축정이로 땅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7년 안에 떨어져 버리죠. 축정이니까. 그 알곡만 모두 알곡만 거들어 오신다 이 말이에요. 알곡만. 여러분 알곡 신앙생활 해야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알곡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익히 듣고 배워서 알잖아요. 알곡 신앙생활. 농부들도 농사 짓고 참 가릅니다. 알곡 축정이 갈라서 축정에는 불에 살라버린다. 쓸모가 없으니까. 뭐 걸음도 안 된다고 그래요. 왜 썩지, 잘 썩질 않으니까. 알곡만 데리러 오신다. 알곡만. 여러분 알곡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제가 강조하죠. 에녹은 그때 이미 주님께서 세상 끝날에 공중 강림하실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300년 동행하는데 늘 아버지 교통하는데 참 알려주셨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안 하나님과 밝히 교통함으로써 알 수 있었지요. 저도 하나님과 밝게 교통하지 못하면 어떻게 천국 책이 나오고 지옥 책이 나옵니까? 사람이 어떻게 지연해서 그렇게 쓸까요? 그 천국 그 보고 왔다, 지옥 보고 왔다는 사람들은 그 내가 쓰는 내용과 같잖아요. 또. 내가 쓴 책만큼 세밀하진 않지만 그래도 비슷비슷해서 맞는 거 봐요. 그 성경과 또 일치되고 이와 함께 에녹은 때를 쫓아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죠. 먼저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았을 때처럼 하나님께서 분리된 영으로서 에녹에게 오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에녹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과 같은 느낌을 주셨지요. 그러면서 다른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 유독 에녹에게는 알려주셨습니다. 에녹이 아버지 하나님을 그리고자 한다면 능히 그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자신에 대해 모든 것을 밝히셨지요.
에녹이 하나님의 형상을 배웠다는 데에는 둘째로 모세처럼 하나님 본체의 형상을 보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실지 설명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18절에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청하자. 이 모세는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무나 보여달라고 보여줍니까? 모세는 그만큼 담대하게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었고 하나님도 모세의 요청을 들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만큼 모세도 선한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선에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선에 4단계 사람들을 찾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2장에도 보면 모세가 어떤 왜 하나님이 함께 이렇게 했는가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했다 이 말입니다. 온유함이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가장 승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청하자 하나님께서는 23절에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 얼굴을 보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여주면 믿는다고 그러죠? 아, 보여주면 즉사할 텐데 하나님 볼 수 없어요. 죄인은 조금만 죄 있어도 못 봐요. 그래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대답해 주십니다. 내 등은 보리니 모세도 하나님과 밝히 교통했지만 하나님의 얼굴은 직접 뵐 수 없었고 등만 볼 수 있었지요. 이 시점은 출애굽 후 만 2년이 채 되지 않은 때입니다. 모세가 온전해지기 전이었지요. 모세도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더욱 온유하고 충성된 자가 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백성을 인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깨달아 온전히 닮아갔지요. 그래서 그가 모든 사명을 완수하고 120세로 생을 마칠 때엔 어떻게 되었나요? 신명기 34장 10절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평가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은 때와 이제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모세가 많이 변했겠지요. 다 온전하게 변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약간 차이가 있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세가 하나님에게 등만 보일 수 있었지만 4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엄청나게 더 온유하고 선으로 바뀌어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닮은 사람으로. 이러한 모세처럼 에녹도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지요. 물론 처음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뵐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모세에 비해 훨씬 오랜 세월을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안 점점 더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해졌지요. 그렇게 친밀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얼굴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웠을 때와
이후에 산채로 들림받아 아버지 품에 안겼을 때 그 감동의 차이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느낄 수 있지만 장차 천국에 이르러 아버지를 직접 뵐 때에는 그 감동이 얼마나 크겠는지요. 이에 대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여러분 거울 보면 희미해요? 잘 보이죠? 얼굴, 눈, 코, 입 잘 보이죠? 근데 여기 기록은 이렇게 거울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옛날 2000년 전에 거울은 오늘날 같이 그렇게 밝게 보이는 거울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 돌로 다듬은 거울도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선명하게 오늘날 같이 그런 거울 보이지는 않은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희미하게 보인다고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삼천층 이상의 처소에 들어가면 아버지의 얼굴도 주님의 얼굴도 직접 뵐 수 있지요. 계시록 21장 3, 4절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라 했습니다. 단 마음이 청결한 자, 곧 성결을 이룬 참 자녀가 됐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가 있죠. 마음이 청결한 자. 이 땅에서 마음이 청결해서 온영으로 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은 우리가 구원받아가도 낙원이나 1천층이나 2천층밖에 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부끄러운 구원받는 사람은 낙원 갈 것이고 그보다 조금 신앙생활 잘했으면 1천층, 그보다 좀 더 잘했으면 2천층. 그러나 육을 다 벗진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죄성 있는 것이고 악이 좀 남아있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다 버린 게 아니니까. 버린 만큼의 사랑. 그러니까 믿음의 단계에 따라서 천국은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다 버렸다. 악을 다 버렸다. 그러면 삼천층 가는 거죠. 흠과 티도 없이 깨끗해졌다. 흠과 티도 없이 깨끗해진 그런 아주 마음. 그러면 이제 온영으로 들어가서 새 삶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곧 성결을 이룬 참 자녀가 됐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 히브리서에도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그러지 않으면 주를 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 하늘에서도 마찬가지. 이 땅에서 주를 보지 못해. 즉 거룩하지 못하니까. 모든 사람 화평함을 쫓는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내가 화평함을 쫓는 것이고 저하고 화평하지 못한 성도님 있습니까? 1대1로 여러분 편에서 어떤 마음 부모님 몰라도 저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해 왔고 누구 싫다, 아 여긴 밉다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해요. 아무리 저를 거짓말로 헐뜯고 욕을 한다 해도 미워지질 않아요. 미워야 뭐 어때할 때는 미워질 않아요. 그래서 단 마음이 청결한 자, 곧 성결을 이룬 참 자녀가 됐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는다. 그러면은 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령 나를 미워한 사람, 나를 대고 욕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미워하지 않으니까 나는 용서해 주니까 화평을 쫓을 수 있는 거죠. 또 거룩함, 모든 게 거룩함. 그리고 안 좋은 TV, 인터넷 봐서는 안 될 거고 사람 미워하고 또 나쁜 거 그런 거는 거룩해지려고 하면 당연히 안 봐야 할 거 아니에요.
마음이 깨끗하고 생각도 깨끗해져야 돼. 그런 사람은 누구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않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람을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쫓은 이들이 주님을 뵐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 이런 조건을 넘치도록 갖췄지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때론 하나님의 형상을 뵐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약시대 즉 성령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어떻게 동행해 주실까요? 삼일째 하나님 중 성령님과 주님께서 분리된 영으로서 동행해 주실 수 있습니다. 분리된 영으로서 요한복음 14장 17절 후반절에 저는 즉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 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따로 거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함께 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오셔서 성전 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더럽히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 우리 성전, 성령이 함께 계신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마음을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마음이 깨끗해지면 생각도 깨끗해지니까 어떤 잡념, 나쁜 생각이 틈탈 수가 없고 남을 판단, 정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깨끗하면 생각도 깨끗해지고, 내 마음이 거룩하면 생각도 거룩해지고, 내 마음이 온유하면 생각도 온유해지고, 내 마음이 선하면 생각도 선하고,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온갖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마음에 더러운 생각만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으니 그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신앙생활 여기선 단에서 수없이 바르게 가르쳐 줬는데도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냐고. 그래서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너희 속, 우리 마음 안에 계신다고 했죠. 성령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또 우리 속에도 계십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복음을 전파한다 이 말. 전파할세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 함께 하심으로 그 표적이 따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 그 말씀이 참이라는 거,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증거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부활 승천 후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께서 영으로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주님이 친히 내려오셔가지고 우리가 함께 할까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영이 함께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자 말씀이 참임을 확증하는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그 말씀이 참이다고 하는 표적을 나타내 줬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표적 뭐 매주 보잖아요. 매주 간증 듣는 거 아니에요. 이처럼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증거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면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와는 또 다른 차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까는 함께 하신 거고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시면 이렇게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와는 또 다른 차원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의 기본 임무는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지요. 경찰관들은 각자 맡은 대로 근무를 섬으로써 범죄가 예방되고 그 결과 불법 행위가 성행하지를 못합니다. 경찰이 존재하는 자체로 국민들은 알게 모르게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경찰 아니래도요, 참, 그, CCTV 카메라만 돌에 설치해놔도 운전 기사분들이 마음이 쫄이잖아요.
아, 저 CCTV 카메라 어디 있다 알면은 빨리 가다가도 그냥 착 줄여서 천천히 가. 그 법을 어기지 않고 가잖아요. CCTV 카메라가 없다면 또 그냥 쉥 하고 법 어기고 달리고. 자, 이것을 주님과 함께 하는 삶에 비유한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경찰이 항상 나를 따라다니며 보호해 주는 것에 비유할 수 있죠. 이게 경찰이 지킴으로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는 거와 경찰이 나와 함께 따라다니면서 나를 보호해 준다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는 단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찰의 보호를 받는 차원과는 다른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면 어떻게 했는지요? 만군의 하나님 아들, 또 우리 주님이, 아들,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스라엘을 3년 동안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고 다녀도 어느 누구도 내게 닿지 못했습니다. 극정통 유대인의 마을에서 그 대집회를 열어도 어느 누구도 CCBB도 아무도 안 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안 하고 오히려 도와줬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시 차원에서도 오히려 도와줬다 이 말이에요. 그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면 대통령과 보훈가는 권세를 누린 분인데, 아, 그분도 저에게 기도 받고, 예? 축복 기도 받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다닐 때도 안심하고 살았고, 다녔고, 어디 세계 선교 그렇게 다녀도 어느 누구도 저에게 해코지 하지 못했어요. 한국 선교사들이 그렇게 방해해도, 그래도 없는 데서 와서 나 있는 데서 하나요? 내가 그날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그날에 딱 들어가면 딱 평정이 이루어지는걸요? 인도에서 해방하려고 법까지 고쳐가지고 나 집회 못하게 하고 집회하면은 구속시킨다 잡아간다고 했지만 일체 만지지도 못했잖아요. 해방하지 못했잖아요. 10월 10일 이후로 집회하면은 바로 잡아간다 구속시킨다. 그전 저는 10월 10일부터 분명히 집회했습니다. 수십만이 모이고 연 300만이 모인 데서 외쳤습니다. 하나님 예수가 우리 구세주 외쳤습니다. 믿어야 구원 받는다고 외쳤습니다. 천국 간다고 외쳤습니다. 그래도 어느 누구도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면 어떻게 했는지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합니다. 범사에 형통한 길로 인도받을 수 있죠.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만사 형통하고 또 인도받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 이름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해 주십니다. 나 여러분들 다 주의 이름을 믿고 주가 우리 구세주심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잖아요.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해 주신다 이 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주신다. 그 여러분 잘 이해를 해요. 사회자들이 말할 때 멘트할 때도 이해를 잘해서 구분해서 해야 돼요. 함께 하신다고 또 동행하신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야지. 동행은 그런 데 쓰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또 마음에 아직 비진리가 있다 해도 어찌하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와는 함께 해 주시지요. 아직은 버리지 못했지만 버리려고 노력하고 버려나가고 이런 사람은 우리 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죄인 줄 알면서 버리지 않고 그리고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짓고 이건 함께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건 외면해 버리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외면해 버리시오.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내 딸이 아니야. 너는 사생자야 하고 외면해 버리세요. 또한 은혜와 사랑을 공급해 주십니다. 단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노력하지 않고 그 뜻을 임의로 거역하며 죄를 지을 때는 함께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진리 어긋나면서 어둠에 거하고 빛에 거하지 않고 어둠에 거하고
진리를 어기고 죄를 짓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잖아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잖아요. 걸어가고 온전하신 분이. 그것은 어둠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요 주님도 빛이시므로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가 없지요. 요 빛이 다 이렇게 좀 꺼져버리고 빛이 없다고 하면 어두워지겠죠? 이 빛이 있으니까 어둠이 물러갔죠? 있는 만큼 환히 밝히면 더 밝아질 것이고 공존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어둠의 일을 버리고 회개하여 빛으로 나와야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죄 짓고 말씀대로 안 살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분별해서 기도도 잘해야 됩니다. 물론 대표 기도는 전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만 어느 가정에 가서 어느 개인적으로 상담이나 신방할 때 잘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혀 말씀대로도 안 살고 어둠에 사는 사람 집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집사님 함께 하십니다. 그런 표현 쓰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거기는 분명히 함께 하지 않는 데는 함께 하지 않은 거를 바로 가르쳐줘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지. 무조건 그냥 뭐 아부합니까? 하나님이 막 죄 짓고 사망의 죄 짓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십니다. 그런 거짓말 신방하면 안 돼요. 거짓말 기도해도 안 되고. 그러면 상대를 변화시킬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바르게 가르쳐야지 바르게. 또 죄를 온전히 버리고 성결되면 이때부터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됩니다. 동행한다. 이거는 죄를 온전히 버린다. 다 버렸다. 죄를. 악은 모양도 없고 죄는 다 버렸다. 66권 말씀대로 산다. 계명 지켜 산다. 온전히 빛 가운데 산다. 이럴 때 이렇게 버리고 성결되면 이때부터는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영으로 깊이 들어온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관을 받아서 늘 성령의 인도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범사에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지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떤 질병, 균도 틈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킴을 받으니까 병이 생길 수가 없다. 병이 이제 뭐 틈타 지킴받지 못했다 이제 사소한 거겠죠. 그러면 얼른 돌아보고 아 내가 이런 사소한 것도 지킴받지 못했다면 문제인가 뭔가 얼른 돌아보고 회개하시면 되고 그 기도 받으시면 바로 떠나고 금방 그냥 회복돼요. 오래 가지 않아요. 무슨 죄를 짓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니 원수마귀 사단은 시험 환란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혹 어떤 시험이 온다 해도 믿음으로 이기니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요. 영으로 깊이 들어올수록 축복이나 형통함의 정도는 달라집니다. 원령이 되면 영일 때와는 또 다른 차원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신속히 영으로 원령으로 들어오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도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경작 과정을 거쳤지요. 본성 속에 있는 죄성까지 뽑아내는 연단을 받았음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에녹이 어떻게 해서 영으로 원령으로 들어올 수 있었는지를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에녹은 선 쌓기를 즐겨했습니다. 선 쌓기를. 에녹에게는 많은 형제가 있었지요. 본문 19절에 야렛이 에녹을 낳고도 800년을 더 살았다 했습니다. 그동안 야렛은 에녹 외에도 아들들과 딸들을 많이 낳았지요. 에녹은 많은 형제들 속에서 성장했지만 그 누구와도 걸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형제들에게 늘 양보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자신이 더 가지려 하지 않았지요. 다른 이들보다 더 인정받으려 하거나 더 사랑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조금씩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온전한 선에 이르진 못합니다. 오직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최선을 다하고도 내가 칭찬받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부모님께 더 사랑받으려는 마음이 없기에 다른 형제가 사랑받는 것을 볼 때도 언짢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더 인정받기 위해 다른 형제들을 견제하는 일도 없었지요. 이게 그런 악 아니에요? 그런 거는 일체 없었다는 얘기예요. 욕심이나 사사로운 감정도 없었기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자격을 갖췄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명령입니다. 모든 사람과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이고 부모님께도 진리 안에서 항상 순종했습니다. 부모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거역할 마음 자체가 없었지요. 에녹은 이처럼 선을 쫓아 행하며 선사키를 즐겨했지요. 선만 쌓아가는 선사키를 즐겨했다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 선을 행하면 행복하지요. 구제하면 행복하지요. 나는 어려울지라도 내가 마음 힘껏 다해서 더 어려운 사람 구제하면 마음이 행복하잖아요. 평안하고 기쁘고. 그러나 육의 사람은 구제하고도 아까워하는 거예요. 아니, 나도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괜히 구제했다. 안 할 걸. 또 누가 보면 하고 안 보면 안 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마음이. 그 결과 65세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에녹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선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해도 에녹이 선을 계속해서 쌓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격을 얻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다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선을 쫓았지요. 사람마다 태어날 때부터 마음에 가지고 있는 선의 분량은 다릅니다. 열 사람이 한 부모 밑에 태어나도 선의 분량이 다 달라요. 또 성장하면서 보면 더 선한 아이 있고 그러지 못한 아이 있고, 아주 선한 아이는 아주 선하게 태어나면은 만약에 다른 애가 이웃집 애가 와서 자기 엄마 젖을 예뻐라도 젖을 먹어도 식이 질투를 안 해요. 그런데 좀 악한 애는 다른 애가 와서 자기 엄마 젖을 먹어봐요. 그냥 밀어내고 그냥 못하게 하고 엄마를 와서 또 등을 두드리고 그래도 엄마가 안 들으면은 흥 하고 울어버려요. 선한 아이는 안 그런다 이 말이에요. 나눠 먹으려고 한다며, 주려고 한다며. 그러니까 그렇게 시기 질투하지 않고 그런다며. 애기 때부터 선이 드러나는 거 봐요, 선광이. 또 각 사람이 처한 환경도 선의 영향을 받기 좋은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악의 영향을 받기 좋은 경우도 있지요. 그렇다 해도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지 능력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을 쫓느냐 악을 쫓느냐는 자기 의지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교적 덜 선한 마음을 갖고 태어났다 해도 선을 쫓아 살면 마음에 선이 쌓입니다. 반대로 더 선한 마음을 갖고 태어났다 해도 악을 쫓아 살면 악이 마음에 쌓여가지요.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선과 악이 물질은 아니지만 쌓으면 분명히 쌓입니다. 영의 세계에서도 계수는 매우 정확하지요.
각 사람이 쌓은 만큼 쌓입니다. 에녹이 65세부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된 것은 에녹이 쌓은 온전한 서드 분량이 그때 딱 찼기 때문입니다. 서드 분량이 그냥 100% 찼다 이 말입니다. 요셉이 30세 애굽 국무총리가 된 것도 마찬가지이지요. 그 전에 노예로 또 죄수로 13년을 사는 동안 착실히 선을 쌓은 결과입니다. 요셉은 그때 선보다는 악을 바라기 쉬운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원망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할 수도 있었지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자포자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죄수들은 일반인들보다는 대하기가 어렵지요. 악에 바친 사람, 원한에 사무친 사람, 거친 성질대로 말을 내뱉고 거침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정치범들 아니에요. 대부분이 정치범들, 경제범들. 요셉은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었기에 선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 즉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했죠.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즉 감옥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이게 간수장 마음까지 다 주관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 함께 동행하니까 함께 하니까 사랑받으니까 간수장의 마음까지도 이 만군의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결과 간수장은 요셉에게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를 맡겼습니다. 요셉이 감옥의 모든 일을 맡은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간수장은 요셉이 하는 일에 조금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간수장도 느꼈기 때문이지요. 여호와께서는 요셉이 무슨 일을 하든 형통케 해주셨습니다. 요셉이 처한 환경은 감옥이요 상대하는 사람들은 죄수들이었지만 성실하게 계속해서 선을 쌓았습니다. 마침내 요셉의 선이 공의의 기준을 넘어서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에게 꿈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왕 다음과는 권세를 얻었지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선을 행해봐요. 반드시 그 선이 찹니다. 참은 응답이 올 때가 있어요. 선에도 응답이 빨리 올 수도 있지만 어느 거는 더디 오는 것 같아도 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신 때와 기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적절할 때, 가장 합당할 때, 가장 좋은 때 드러내시는 거고. 그러므로 성도님들도 어떤 상황에서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 했습니다. 한번 선으로 악을 이기면 그만큼 선이 쌓이고 선이 쌓인 만큼 영적인 힘이 강해집니다. 다음번에는 악을 이기기가 더 쉬워지죠. 한번 이기면 그 다음에 이기기가 더 쉬워지고 난중에는 그런 거 별거 아닌 이렇게 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 나아가 온전한 선을 이루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의 의미와 에녹이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이유는 선 쌓기를 즐겨했다는 점이었지요. 다음 시간에는 둘째 이유에 에녹이 산채로 들린 받았을 때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악이 없고 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사랑하시고 가까이 두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었죠. 악이 없고 선한 사람. 여러분도 악이 없고 선한 사람이 돼봐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가까이 두기를 원하세요. 동행하기 원하시죠. 응답해 주시기,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기 원하시죠. 축복해 주기 원하시죠. 만사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기 원하죠. 원수마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지켜주시는 것이고요. 왜 이러한 축복이 있는데도 여러분이 그렇게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악이 없고 선한 사람, 하나님께 참으로 사랑하신다. 가까이 두고 싶어 하신다. 성도님들도 악한 사람보다는 착한 사람을 만날 때 마음이 좋지 않으신지요? 그러나 내가 악하면 또 악한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악한 사람과 친구 삼고, 악한 사람 대화하고, 악한 사람 가까이. 근데 선한 사람은 싫어요, 악한 사람. 빚질 사람 싫어요. 그래서 끼리끼리 만나죠.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거짓말 잘하는 사람끼리. 꾼들은 사기꾼이든 도적 같은 여러, 그 사람 또 그 사람들끼리 잘 만나고 잘 알아보고 또 만나고 하는 거 봐요. 대화하고. 그래가지고 딱 해서 그런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사심, 욕심, 뭐 돈에 그리 있으면 또 그런 사람께 어떻게 잘 찾아요. 미혹하려고도 그런 사람만 딱 찾아요. 그러고 말하면 탁 접선이 되는 걸요. 그래가지고 또 하나의 말씀 불순종하고 범죄를 일으켜요. 악한 사람보다는 착한 사람을 만났을 때 마음이 좋지 않으십니까? 또 생각이 많고 고집스러운 사람보다는 순수하고 온유한 사람을 만날 때가 편하다 여겨지실 것입니다. 하물며 거룩하시고 선과 사랑 자체이신 아버지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에녹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이 더욱 선하고 고운 마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강의 에녹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에녹이 하나님을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며 사랑했기에 제 대자연의 바람 소리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자 늘 하나님의 사랑을 늘 깨닫고려고 노력했던 그런 그 마음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해서 또 온전한 믿음 안에 이르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이 생명과 능력되어 또 온전한 믿음을 갖는데 축복의 말씀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해 준비된 당자님의 환자 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 교회와 지 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란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 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케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 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 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노나카 오라루슈 아이노슈 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